요즘 대형 서점 가면 책 안 사고도 잘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. 의자도 많고 책상도 큰 거 있고 워낙 읽기가 쉽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뭔가를 적거나 카메라로 찍어가는 사람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저작권 위반이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대요. 원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. 저작권은 친고죄라 출판사나 작가만 고소할 수 있고요. 하지만 상습적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서점에 신고로 처벌될 수 있거든요. 더 문제가 되는 건 책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.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.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파는 물건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? 이거 CG로 합성한 게 아니라 실제 로봇이에요. 미녀와 야수의 벨이 영화 속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것처럼 움직이는 자연스럽죠. 디즈니 이미지너스라고 불리는 예술가, 디자이너, 엔지니어가 만든 로봇입니다. 이 로봇은 2020년 봄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도쿄 디즈니랜드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미녀와 야수 테마 지역이 신설될 예정인데 방문객들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집 벨을 개발한 거래요. 디즈니는 벨 말고도 다양한 캐릭터를 로봇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. 꼬리로 콩콩 뛰어다니는 이 티거를 위해 한 발로 뛰는 로봇, 도마뱀처럼 벽을 타는 로봇, 스턴트맨을 배치하는 로봇까지 여러 가지를 개발 중인데요. 근데 저렇게 벨이 현실에서 돌아다니면 진짜 만화에 들어가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. 나중에는 올라프도 만들어주세요. 꼭이요. 은퇴 축하합니다. 은퇴 축하합니다. 누가 은퇴했냐고요? 호주 맥도날드에서 32년이란 러셀 오그레디 씨요. 오그레디 씨는 다운 증후군 환자인데요. 18살의 나이로 맥도날드에 입사한 뒤 특유의 친절함과 미소 띈 얼굴로 매장 내 인기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. 지금도 장애인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건 힘들지만 80년대에는 더 심했대요. 그의 취업을 지원한 기관 관계자는 그 당시 지적장애인은 취업 시스템에 들어오기 불가능했다면서 오그레디 씨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길을 개척한 선구자라고 말했습니다. 장애인에게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. 오그레디 씨에게 누군가 당신은 장애를 갖고 있나요?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학교 다닐 땐 그랬지만 지금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답했다고 해요. 32년간 열심히 일한 그는 이제 좋아하는 볼링을 치면서 쉴 거라고 해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일사일프에서 연말을 맞이해 선물을 준비했어요. 내일은 저 대신 특별한 분이 나오는데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도 7시에 만나요. 힌트는 이거. 냥냥. 내 손발은 너 어떻게 할 거야?